그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슬려 미우다 후회가 또 와가 나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내리면 들판에 서서이다 옛사람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펴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여름의 어서옵쇼 4부 라이브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미운 그 집새끼 라이브로 힐링송으로 네.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네, 추가열 가수 추가열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아, 정말 눈물 나네요, 선생님. 그 옛사랑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뭐냐면 그냥 첫사랑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냥 어떤 사랑인지 모르지만
자기만의 가슴속에 그 깊게 묻어둔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벤져스 분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는 그 첫사랑 라효가 되고 싶네요. 우리 퍼커션에는 또 추재호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그 미운 그집새끼 하는 날인데 조성준 교수님께서 지금 둘째 만나러 부관실에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조성준 교수님께서는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고요. 오늘 추가연 선생님 그리고 추재호 군과 함께 미운 그집새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갑자기 울컥울컥 뭐 지금 맞아. 저처럼 이유 없이 울컥울컥하고 뭐 화가 나고 물화통이 치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분도 요럴 때가 있나 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지금 안 계셔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비전문가의 경험담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가장들은 가장의 무게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문화 공연계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설 무대도 없어질 뿐더러 뭔가 이렇게 그 평생을 품어냈던 게 노래였는데 그 장소도 없어졌고 특히나 저희들한테 제일 큰 힘은 팬이고 관객이거든요. 그렇죠. 관객이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지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희도 그럴진데 일반 그냥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그렇죠. 또 가장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얼마나 또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 사연 만나보시면 근데 아, 정말 그 고민의 깊이가 더 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라요가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마흔이 된 여성 창업 CEO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동갑내기인데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미운 그집새끼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내려준 진단명 바로 우라병 때문입니다. 나이 40에 무슨 우라병이냐고요? 저도 제가 나이 마흔에 우라병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우라병의 근원은 제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주방 수납 용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과감히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 후에 제 디자인으로 만든 주방 수납 용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런칭하고 2년 정도부터는 수익도 생기고요. 매스컴도 타고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이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오면서 저의 제품은 밀리기 시작했고요. 부모님 퇴직금과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시작한 제 사업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사업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판매한 사람은 바로 저와 대학 동기인 절친이었고 저의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병을 얻어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시다가 편안한 노후 한번 못 누려보시고 제 사업 때문에 월세방에서 눈을 감은 아버지를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기본이고 우울감과 자살 충동도 수시로 느끼고 있어요. 친구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의 손에 이끌려간 병원에서 받은 우라병이라는 진단명이 저를 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40대 젊은 나이에 맞이한 우라병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업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시지 않는 한 저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만 듭니다. 저는 저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와닿네요. 저 제 나이와 일단 비슷하시고 지금 마흔에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일단 요즘에 또 이런 베끼기 논란도 많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이 나오면서 정말 온 에너지와 온 또 그런 재물과 이런 걸 다
이게 부어 넣은 내 재물만 하면 모르겠는데 뭐 부모님의 퇴직금, 네, 그렇죠. 노후자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 끌어와서 네. 이거 뭐 재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 범죄 아닌가요, 이거? 아 디자인을 카피 도용했다. 디자인 카피한 거는 너무 나쁜 짓인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절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신감이. 더 큰 배신감이 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에게는 거의 뭐 철퇴를 맞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악재가 겹쳐서 이렇게 와서 사실은 오늘 그 조 교수님이 계셔야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명확한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는데 네. 저희들이 이거를 논하기는 참 너무 조금 네. 너무 지식도 좀 얕고 하지만 예. 그러네요.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사기를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그러니까 약간 사기 뭐 이런 것도 한 두 번 정도 겪고 네. 그러면서 뭐 좌절하고 뭐 또 직업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되고 그와 비슷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멘붕이나 또 막 그 정신적인 충격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거기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던 게 제 몸을 먼저 좀 그 단돌이 하는 거였어요. 네.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은 입맛도 없죠. 뭐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 그렇죠. 특히나. 네. 근데 주변에서 좀 따뜻하게 그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다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제가 워낙 몸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고 깜짝 놀래고 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을 찾아서 등산하기 시작했고 지인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나의 네. 고민 같은 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사실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상처가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실 건 알겠지만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내 몸을 한번 바라보시고 거울 한번 바라보기 한번 하시고 네. 조금 그 스스로를 좀 가꿔 나가는 일을 하나부터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뭐 큰 도움은 되실 일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진짜 급선무예요. 항상 네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나의 어두움과 힘듦을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샵 연구사호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네. 6509님께서도 앞서서 등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등산 추천해요.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혼자 등산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사계절 변하는 산들 보면서 네. 아 인생도 그런 거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라고 네. 하십니다. 좀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 추가열 씨도 지금 조근조근 목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광고 듣고 와서 네.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힐링송으로 지금 사연 주신 분께 위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포스코와 함께한 안보라 연예의 어서옵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미용구집 새끼 힐링송 네, 추가열쌤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세요. 그냥 바람 한번 쐬세요. 네. 네. 이 음악과 함께 추가열쌤의 라이브 연주 함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날들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